이 안에 카본이 이렇게 끼면은 이게 좋을 리가 있냐고. 사람의 폐에, 사람은 공기를, 외부 공기를 들이마셔가지고 폐를 통해가지고 모든 혈액순환이라든가 신진대사를 하잖아요. 그럼 자동차는 외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이 흡기 계통을 통해가지고 그 이 엔진 쪽에 외부에 흡기가 들어와서 엔진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엔진 연소를 시키는 거거든요. 그러면 똑같은 원리죠. 무생물이나 생물이나. 그러니까 그 안에 흡기 계통에 폐에 들어오는 그 관에 이런 게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차가 연비도 나빠지고 뒤에 막 그 매연도 나오고 엔진 시동도 꺼질 수 있고 시동도 걸다가 탁 꺼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자동차의 혈관 청소잖아. 간단히 정리. 혈관이 아닙니다. 호흡기? 혈관? 흡기. 호흡기죠. 이거는 흡기 계통, 흡기 계통에 청소하는 거죠. 혈관이 아니라요. 이렇게 많이 나오니 이거 뭐 한정이 없잖아. 이거 어떻게 하냐고. 그래서 쟁일 그 작업입니까? 아, 이건 아니죠. 이건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해야죠. 이거는 진짜 감당이 안 되네요. 쟁일 그 작업?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.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. 뭐 할 거야 그래서? 기둥을 걸고서 딱 뿌려주라고. 쟤 밟으면 위험하지 않을까? 나한테? 나 겁 많은데. 어딜 뿌려? 어딜 뿌려? 여기 칙칙이로 뿌리라고 시동 걸 때? 그래, 걸 때. 왜냐면 기둥을 내가 그 동시에 안 해주면 장갑끼고 여기. 여기. 잘 봐. 구멍이 요 구멍이야, 요 구멍, 요 구멍. 여기. 어, 알았어. 걷다 펴져, 너도 펴져. 얼마나 뿌려야 돼? 이걸, 아니, 그냥 칙칙칙칙 뿌려. 아, 미리 뿌리고 해라. 아, 그게 안 돼. 뿌리면서 해야 되는 거야. 아, 진짜. 그럼 매연 다 먹잖아. 아, 매연 그걸 안 나와. 뒤로 나오지. 그 구멍에다가. 여기. 다시 봐, 다시 봐, 다시 봐. 다시 넣어봐봐. 아, 봤어. 반대 뿌리면 큰일 나. 아, 저 넣고 해야 돼. 그거 아니야, 넣고 해야 돼. 빠지지 말고 이제. 좀 넣었다 이제. 아유, 거기 하도 뒤로 안 오냐며, 차 뒤로 나가지. 이리로 와서 요, 요 구멍이야. 딴 구멍이 아니야, 그 구멍. 빨지 않으면 죽는다. 아유, 급발 지르니까 안 돼요. 그래, 옆에서. 구멍이 있어요, 이렇게요? 이렇게? 요 구멍이요? 어. 여기에다가, 저기, 카브레타 및 초크 클리너. 저기, 그, 동네에 있는 뭐. 흔들지 말고 가만 놔두고. 밥함인가? 거기 가서 샀어요. 그 이걸 뿌려주고 잔뜩 넣어주고선, 물론 여기 지금 엔진 시동을 계속 RPM 높여가지고 해줬어요. 해주면서, 이 안에 이 긴 드라이버로 이 천, 흰천을 넣고선 한번 이렇게 후벼봤어요.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. 계속. 그리고 이 중간에서 여기 안 나오지만은 떡이진 코울타르 같은
떡, 말 그대로 떡이 내가 그냥 여기 뭉개 넣었는데요. 떡이 여기 찍혀 나왔습니다. 끈끈한 게 이 흙기 관에 그게 있습니다. 그게 특히 이 관에 아마 이 굽어진 부분에서 나온 것 같아요. 굽어진 부분. 근데 보자. 굽어진 부분에 드라이버를 넣고선 제가 이거를 이게 닦았더니 완전 이렇게 홀타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떡이어서 왔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차를 관리를 안 하고선 지금까지 타왔죠.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돼서 사람은 말하자면 폐에 계속 공기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겨울에 시동이 안 걸리길래 아 이게 디젤 차기 때문에 워낙 여기 강원도가 춥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린다 생각했는데 배터리 갈고 연료 필터 갈고 그다음에 그 가열 플러그까지 다 갈았습니다. 근데도 시동이 3번, 4번, 5번 걸어 간신히 걸리고 또 조금 달리다가 툭 꺼지고 서있다 커지고 그러길래 오늘 결국은 유튜브에서 본 거로 해서 한번 이렇게 카브레타 청소랄까 공기 흡기구를 청소하기 위해서 한번 뿌리고선 RPM 해가지고 했는데 이 지경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 탄소가 묻어나오는 게 아니라 탄소가 떡이 돼가지고 코울타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 얘가 기침을 하고 사람으로 맞이하면 처음에 기침 콜콜콜 하다가 나중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가래가 기관지에 껴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. 이렇게 저도 제 차를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무생물이지만은 너무 관리를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이제 와서 조금 스스로 좀 약간 좀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. 그래서 이게 평상시 이렇게 그 유튜브 그런 분들이 나온 중에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. 평상시 차 관리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했다 보면은 크게 흙이 클리닝이니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몇십만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청소를 자주 이렇게 가끔가다 하면은 차가 절대 그럴 리가 없죠. 우리가 그 평상시 그 건강검진을 받고선 뭐 약을 먹고 일단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그 필링도 하듯이 또 청소도 해주고 이제 제가 말이 많은데 충격입니다. 충격. 네. 네, 이 정도로 이상적으로 끝나겠습니다. 오늘은 대성공이고 제 차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고 고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이상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아.